미래의 예술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주변 환경 등으로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그 꿈을 놓지 않도록 사랑으로 책임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연습실. 여러 학생들이 모여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각기 분야는 다르지만 예술인이라는 공통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환경과 현실의 벽 앞에 꿈을 포기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쳐주며 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김태준 연출가. 그는 대전 지역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극적인 성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던 강석화 학생. 가수를 꿈꾸고 있는 강석화 학생도 김태준 씨의 재능 기부로 보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예기획사 1차 오디션을 통과한 강석화 학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무대에 설때 이제 여유롭게 할수 있도록 이제 무대 공포증이 사라지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수를 꿈꾸고 있으니까 춤이랑 이제 노래를 조금 더잘할수 있게 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간 다음에 좀 세계적인 K-POP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남들의 칭찬과 응원에도 자신감이 없어 매번 위축됐던 한나 학생. 김태준 씨를 만나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김태준 씨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꿈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감 향상 시켜주신 거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시지만 그 외에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은 선생님께서 많이 챙겨주시니까 제가 더 완벽하게 오디션도 볼수 있는 점도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잠깐 무대를 안 배우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연락 오셔서 계속 이번에 학원으로 올수 있냐고 맨 자주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한테 많이 감사하죠. 모델이 되고 싶고 패션쇼에서 같은 데에도 많이 나가서 경험도 많이 쌓고 그리고 막 학원 같은 데에서도 많이 막 어린 친구들도 많이 알려주고 그러고 싶어요. 종합예술연출가인 김태준 씨는 대전 지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기적으로 무료 수업과 공연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이제 수원도 가시고 평택도 가시고 이제 뭐 위아래 이제 구분 없이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뭐 노인분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불우이웃을 위하거나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연기 전공하시고 노래 쪽 이제 연출도 맡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연출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주 재능 기부를 다양한 쪽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을 강조하는 김태준 씨는 미래를 위한 진로 상담을 꾸준히 하며 인성이 바른 예술인이 될수 있도록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왜 인성이냐면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깨기 시작하면 끝이야. 길을 열어줬더니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려서 그냥 저거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또한 재능 기부를 통해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에 있다 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아이들한테 밀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자존감,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고요. 그렇게 저조차도 선생으로서 더 발로 뛰면서 많은 지식을 공유하면서 그런 자신감을 얻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와 예술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김태준 씨는 대전 지역의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술 공부를 하면은 또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반대로 또 학교 선생님분들은 너무 학교 공부만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공부도 그렇고 예술 진로도 그렇고 궁금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로든 예술 쪽에 관련된 걸 언제든 물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술인이라는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을 이끌어온 김태준 연출가. 그의 아름다운 재능 기부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